우리가 뭘 하든 죄책감 가질 것도 없고 자부심 가질 것도 없어요. 우리 지금 당연한 거 하고 있으니까. 가장이 가족 지키는 거. 바깥은 좀 어때요? 아니 그냥 혹시 희망이랄 게 있나 해서. 내가 여기 목숨을 바쳤어. 이 아파트에 당신들 다 가족이라고 생각해서 빗물이고 오물이고 내가 다 대신 뒤집어썼다고. 집도 여기서 등기만 안 됐을 뿐이지 내 집이나 마찬가지야. 집값도 다 냈는데. 군인때로 치고서 정말 안 해본 일이 없거든요. 사업도 몇 개 말아먹고 택배에 노하다까지 뛰고. 고생 많으셨겠네요. 고생 더럽게 많이 했죠. 그때 세상에 씨발 뭐 나한테만 지랄하나 그랬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다 자산이더라고. 자산. 그냥 살아도 되는 거예요? 그걸 왜 우리한테 물어봐요? 살아있으면 그냥 사는 거지.